최근 매각을 통해 사업주가 바뀐 청주 실크리버 골프장이 갑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동의 없이 그린피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데다 예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기존 회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. 황정환 기자입니다. 지난 8월 말 청주 실크리버 컨트리클럽 주인은 경북 김천에서 다른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. 매각 대금은 부채를 포함해 약 1,3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.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습니다. 경영진이 바뀐 이 골프장은 이달 초부터 이용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겁니다. 기존 회원은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5만 3천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됐지만 평일에는 약 22%가 오른 6만 5천 원,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엔 7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. 평일 회원은 기존 8만 5천 원에서 10%대 인상률로 만 원이 올랐습니다. 클럽 회원들은 골프장 이용료 인상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이용객 수요가 많아지면서 슬그머니 가격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서비스는 이전보다 떨어졌다며 회사를 비난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수건하는 뭐 수건 같은 거 뭐 화장실에 이렇게 놓고 손 씻기도 그런 것도 없어지고. 회원들에게 당초에 보장된 예약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. 회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이용이 어렵고 일반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예약을 배정하는 것 같다며 회사 갑질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소를 토해내는 이거에 대한 불만은 있죠. 네. 갑작스럽게 주인이 바뀐 뒤에 예,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. 하지만 회사 측은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요인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M&A 과정에 보류됐다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또한 현재 골프장 예약이 어려운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며 차별 없이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저희만 드린 게 아니고 전국 연맹지금 현재 다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지금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골프장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.